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르러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하며 험악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와 또 주님 진리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성경 348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코로나 온역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해지고 또 악극성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도 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전국의 모든 교회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다음 주간에도 계속적으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계속 구원받은 그 무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도 있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잃어진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에 올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안타깝지요. 예? 동시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좀 굉장히 답답한 것을 금치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는 만큼 말이 변하고 그 모든 생활이 점점 변해서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 칭찬을 받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신령한 은혜도 받았다고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만이 들어가고 심지어 바울 사도까지 이제 판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아직도라는 말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다. 젖 먹는 것은 뭐 몇 달만 먹어야지 뭐 이제 돌이 지나고 뭐 한 살, 두 살, 뭐 세 살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 젖꼭지 빨라 그러면은 안 되지요. 짐승들 보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 이제 쫓아냅니다. 그 어미가 너 이제 자립하고 네 이제 힘으로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 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 성경도 꽤 많이 안다, 그토록은 이제 꽤 성장한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실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고 마귀를 점점 닮아가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서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점점 온전해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물론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낳아주셨고 자라는 것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가운데 순리적으로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제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 알았네. 예수 안에 있는 법,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뭔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이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주 안에 그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의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이제 공급받아서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뭔지를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자연적인 그 현상 그런 것을 그 비유로 들어서 그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고 전체가 이 몸 이 전체를 몸이라 그래요. 그러면 중심 어디냐 머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무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도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았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것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별도다.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침례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옛사람은 이제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났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다. 나를 인생 죽고 하나님에게서 살았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가 시작됐다. 그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수양관에서 구원받고 나면 침례식을 했는데 2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양관에서 수양회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침례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곧 우리가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침례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 침례 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건데 침례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나를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겠다고 하는 건 하나의 그 서원도 됩니다. 물론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침례는 또 우리가 침례 받는 것하고 다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고 물에 들어간 건 장사되는 것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장사되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렸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그 담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루어질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옛 사람은 장사되고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에 결혼은 이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살기로 약속되었으면 결혼이 됐어요. 결혼식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제부터 아무개의 남편이고 이 여자는 아무개의 이제 아내가 됐다. 이제 아무도 이제 너무 보지 마라. 이제 두 사람은 평생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거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침례는 공포하는 건데 이미 구원받으면 공포가 됐는데 그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합해서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응?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먼저 간 사람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죠. 생명으로. 그리고 이 머리에서부터 온 몸에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돼서 온몸이 자라고 그리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초신경까지 머리 뜻이 탁 전달되면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인데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은 그 뇌신경, 중추신경, 말초신경까지 딱 명령이 즉시 전달되는 것처럼 머리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은 지체는 머리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머리는 저리 가지 않는데 몸은 딴 도로 가. 그런 일은 합당치 않지요. 그러려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내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각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두 사람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사실은요. 예? 예. 자기 생각, 자기 성격이 다르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이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 달라요. 그 철저히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도 떠났고 사람끼리도 각각입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떠난 양처럼 잃어진 양이에요. 양은 잃어지면 지 맘대로 가요. 그냥. 예. 집도 못 찾아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 맹수한테 물려 죽어요 결국은. 예.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을 때 이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에게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이거 그러면 아홉 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 한 마리 뭐 누군지 알겠다. 그 고집 부리고 지 맘대로 하고 뭐 그러더니 결국 무리를 떠났네. 아이고 잘 됐다. 그럼 이렇게 합니까? 목자는 아닙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지금 어디 있을까? 아흔 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와서 찾다가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아흔 마리 잃지 않은 양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제 잃어진 양 한 마리는 100마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내 혼자가 아니에요.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결혼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라를 같이 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편이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예,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
남편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의 뜻에 복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 이제 한 몸입니다. 그걸 한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안에 나는 한 지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주님이 기르시는 그 양물이 안에 나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무리 안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진리는 정말 예, 실감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 양이 또 무리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갈 분깃을 좀 미리 달라고 졸라대서 그걸 나눠 주었더니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이제 흉년에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 용기가 참 대단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안아주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는 떠나지 마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한 송아지처럼 죽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그 마음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마음은 다릅니다. 완전히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자기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혼자가 아니라 양무리 안에 나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었습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같은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지키는 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고 양은 이제 목자 되신 그 주님 그 음성을 듣고 같이 한 무리가 따라가면 돼요. 이제 지체는 몸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무리,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예, 교회, 예,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사람끼리만 모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계세요. 예, 그걸 또 교제라 그러죠.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를 중심해서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성령,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떠나면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목자와 양,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예. 너희는 왕같은 제정되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는 그 왕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신령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한 나라요. 예?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지옥 가서 마귀와 같이 영원히 고통받을 이 죄인 그 끄잡아내가지고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했다. 실감 납니까? 예, 뭐 실감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예.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배울 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무슨 뭐 그 영화 보는 것처럼 말이죠. 뭐 좋은 영화 한 편 봤다는 식으로 안 되죠. 그러면요.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래서 멀잖아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하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 데려가시려고 이제 곧 오십니다. 오셔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자세히 보세요. 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 예,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해가지고요. 그렇게 침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무모한 그 백성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군인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예. 민간인들이요, 어린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3차 세계대전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극한 북방의 러시아, 제일 북쪽의 러시아잖아요. 지금부터 예, 26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예. 지금 미국과 유럽의 나토국이 개입하려고 하지만은요, 유럽의 여러 나라, 강대한 나라가 개입할 수 있어요. 예. 푸틴 보고 전쟁하지 마! 하면 너희들
또 큰 피해를 받을 줄 알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네.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푸틴은. 예? 예. 제가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갔죠. 그게 전도하려고. 어? 예, 거기서 제일 큰 교회당에서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키예프를 지금 공격하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만일 미국과 유럽이 그게 개입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전쟁에 말려 들어가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뭐냐? 이제 싸우다가 이제 이 정치가들이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뭘 해야 돼요? 핵포탄을 눌리면은요, 핵미사일에 날아갑니다. 핵전쟁은 이기고 지는 전쟁은 아니에요. 정치가들도 알아요. 핵전쟁은 성자가 없는 전쟁이다. 그러면 성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죽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북한까지 지금 아홉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합니까? 못합니다. 예. 사실은 그게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예. 방위 목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자기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디서 하나가 터지면은요, 연쇄적으로 터져요. 다 터져요. 예. 그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류는, 과학자들 말로는 불과 30분 만에 인류는 멸망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이 일어난 게 강 건너 불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합니다. 문제가 엉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저 전쟁 위협이 있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이제 편안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가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신을 차려요. 예? 정신 차리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뭐 한 나라 한 가정의 가장이, 예? 예, 많은 가족들을 돌보고, 그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맨 술이나 퍼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딴짓 한 데는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되겠어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도 좀 정신도 차려야 되고,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냐.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구원받았다는 간증만 하고, 그런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체면치료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합니다. 반복이라는 건 중요해요. 예? 복습하는 겁니다. 예.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제는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신령한 성전의 모퉁이 머리돌이고 우리는 거기서 산돌같이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의 신령한 집이 되어갑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돌을 깎아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돌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 머리돌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산돌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 마지막 구원받는 역사가 딱 끝날 때는 그 신령한 성전이 완성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나도 하나의 산돌로 예수님께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개인도 이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이제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 성령님이세요. 내 혼자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이 하나 되신 물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귀합니까?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귀하지만 이 몸에 붙었을 때에 이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아주 귀중하게 머리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내 혼자는 머리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은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 몸에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조차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얼마 열심히 같이 하다가 얼마 동안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뭐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가든지 광주로 가든지 뭐 충청도로 가든지,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에 222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납니다. 미국 가면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도 우리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가면 돼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 교회가 없는데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고 그게 좋은 조건이 있어도 교회가 있느냐? 없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이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좀 이따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 간에 중한 징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살아도 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어떤 형제는요, 예, 저 어떤 나라에 이민 가려고 이민 수속 다 했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 내가 가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없는데,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 못 하잖아요. 포기했습니다. 잘했죠. 그 정도,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매는요, 예, 외국에 이제 이민 가면서 공항에서 전화해요. 목사님, 내가, 예, 저 어떤 나라로 지금 이민하게 됐습니다. 저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갑니까? 답이 있어요? 없죠? 예?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가 살기 좋다고 갔잖아요. 소돔 고모는 멸망받을 성인데. 응? 예. 이방인들이 전쟁통에 잡혀가서 죽을 뻔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선고가 망할 때 살아나게 살아났는데 겨우 목숨만 빠져나왔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응?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책임지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 그래서 이제 디도서 2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응?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원하시기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십자의 속죄의 제물로 죽는 데까지 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건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좀 착한 사람이든 더 나쁜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뭐 어떤 피부색깔을 가졌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햇빛과 비를 받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 착한 사람만 숨지라 그럽니까? 응? 예.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공기 그냥 들어마시듯이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아요. 어? 자기 뭐 행실이 어떻든 그거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 착한 애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죄가 많아서 멸망받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멸망이고 안 받으면 누구든지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 예,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다. 구원하시고 그냥 두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양육을 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 40년이라는 그 훈련이 필요했어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천국의 거룩한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를 양육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양육하셔야 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은 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없어요.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 경건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버려야 돼요. 이제 경건치 않은 생활을 이제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생활을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 버리고 근신함과 근신함은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밤에 속한 자라고 했죠. 잠자는 자, 취하는 자, 주로 밤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캄캄한 데서. 우리는 이제 전에는 빛이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 뜻과 연구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버려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두 가지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여자가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자기 남편도 또 섬기고,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옛 생활은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기 위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돼. 남은 생애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신대로, 내 좋을 대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으로 합당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자, 복스러운 소망.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은 축복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구원받고 나면은 내 영혼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도 지키십니다. 확실히 지키십니다. 머리털까지도 해신받았다는 말씀은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기 전한 말입니까? 아니, 우리 할 일을 따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자기 기뻐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육신도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복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은 산소망 있잖아요.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세상에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사람들은 이 세상 헛된 세상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살라고 아기다툼하는데요, 다 헛된 일입니다. 예.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예,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예.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예, 다시 오시는 주님. 예. 이런 일이 된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오는 줄 알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실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된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오는 줄 알라. 문 앞에. 예.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돼요. 예. 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 5년 안에 주님이 오실까요? 해필이면 또 왜 5년인지 모르겠어요. 제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처소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낮일지 밤일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이 천하고 이 약한 몸을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입니다. 에녹처럼 그냥 산채로 올라가요.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해요. 예, 저는 제 간절한 제 개인적인 기도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딱 끝나면 그날로 날 데려가세요. 예, 솔직한 소원입니다. 내가 할 일이 끝나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 미련도 없어요. 이 세상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입니다. 예. 주님 앞에 가면 그게 100배 낫죠. 1000배, 10000배 낫죠.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예. 그 하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 시편 118편 17절 말씀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잘하면은 잘하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에녹처럼 그 소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 앞에 갔다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하나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처럼 여겨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내 육신을 어떻게 만족해 할까? 예? 예. 그걸 위해서만 살았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 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때에 골로새 3장 4절 말씀대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잘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글쎄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멸시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간절히 소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 마음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예.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예.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을 하고 하나님 영광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린도서 5장 14절에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서 죽었습니다. 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었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예?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 옛날에는 돈을 빌려 쓰다가 어? 못 갚으면 팔려갑니다. 예. 자식도 팔려가고 자기도 예,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팔려서 이제 끌려 가는데 그 친구나 친척이 그 사람을 빼내려면 어떻게 돈을 대신 갚아야 돼요. 그게 속전이에요. 속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예?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우리를 거기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저 안 됩니다. 예. 죄삭전 사망이니까 죄삭전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사형 판결 받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는 피를 다 쏟아서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은 속전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속하는 돈으로 다 갚았어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게 되었어요. 에, 지옥 갈 필요 없게 됐어요. 속전을 주었으니 속전으로 주시면 에, 주신 목적이 있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에,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리가 에, 범한 모든 죄를 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우리가 매일같이 씻잖아요. 세수도 하고 손도 발도 씻고 매일 샤워를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지죠. 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말씀으로 자꾸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 우리가 점점점점 깨끗해져요.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처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 닮아가요. 점점 닮아가야 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엄마는 아이를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를 했고 이 애를 훌륭하게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또 해산한 수고를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느라고 해산한 수고를 했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 위해서 또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 예. 신의 성품 예. 이 지옥 갈 죄인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안에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인격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이론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각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생명이 이루어졌으면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겼은 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점점 닮아가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점점 마귀에 닮아가요. 육신은 성형도 하고 막 얼굴에 막 별걸 다 바르고 머리도 멋지게 멋지게 옷 입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속은 아닌데 속은 별 희한해요. 예. 그 속을 찍어내는 뭐 엑스레이 없나? 그 마음 상태를 찍으면 희한한 게 다 보일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은 그런 걸, 그 사람 마음까지 찍어내는 엑셀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예. 내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피해 부르시며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피해 부르시험하고 다 뚫어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갚아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이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서로 너희가 서로 교제하며 아닙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착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모든 일이 착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착한 일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착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선한 일이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다 하는데 하겠지요. 예? 내 천국 안 가도 다 말 가는데 내까지 가? 그렇게 말해보지 그러면. 응? 자기는 뭐예요? 구경꾼인가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예? 세상 일에는 좀 뒤져도 괜찮아요. 예. 좀 처져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일에는요, 뒤지면 안 됩니다. 앞장서야 돼요. 착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 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도 있고, 주님이 일을 하는 것도 하는 동 마는 동 할 게 아니라 열심히 무엇을 하든지, 예,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그게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손을 두고 행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응? 예,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요. 이 남은 생에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응?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 6장에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긴 받지 않아 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성령 주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았는지, 예? 예. 그 전부 심는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고, 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육체의 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잠깐 후에 다 꺼질 것은 없어집니다.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생애를 마쳤을 때 아 즐겁게 행복하게 참 재미있게 잘 살았다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응?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육신은 에? 가난하게 살았든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았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았다. 응? 이 착한 종이여. 응?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전에 살았던 이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살았던 걸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
구원받고 나서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봅시다. 보란 듯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금년이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끝났습니다. 뭐 남은 것 있거든 말씀해 보세요. 뭐 남았습니까? 다 됐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요? 설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더 새롭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무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